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그라고 합니다. 후! 죄송합니다. GG 안 쳐서 죄송해요, 상대방님. 자, 이제 4G 더블 넥서스 갑시다.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약속 지켜주시네요, 물결표.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네. 지켜드려야죠, 시청자분들의 약속.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우리 짝짝쿵, 네, 쿵짝짝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적으라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볼게요. 설마 뭐 적은데 사드론 하진 않겠지. 축하드려요. 저 사드론인데. 오야, 오야, 쳤었지. 오버로 찍었네. 짝짝짝짝. 오버로 찍었네. 맵도 두원이고 스포리프 짓네요. 사대만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면은 좀 고민할 필요 있어. 빨리 스포닝볼을 지은 게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앞마당볼트 먼저 해도 되거든요. 네. 충분히 충분히. 아! 살려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사람 어차피 바로 못 지어. 바로 못 지어. 연기하는 거야 지금. 연기야. 저 연기예요. 연기. 바로 못 지어. 바로 못 지어요. 나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바로 못 지는 거 알고 있어. 스포닝볼 지웠는데 어떻게 바로 지워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은 거죠. 야, 봤어 봤어 봤어. 어떡해. 야, 링 나오면 안 된다. 이거 최대한 빨리 이거 찍을게요. 예, 캐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거든요. 계산상 사람의 스포닝볼 늦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지으면은. 아, 야, 잘못 쳤다. 빨리 지으면은 못 막는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면 막을 수 있죠. 링도 많이 안 찍었을 거예요. 만 두 개 찍었겠지. 많이 안 나와. 여기. 아니 이게 캐논까지 탔나? 불안하네. 그냥 취소로 한다. 아이씨.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캐논 안 닿는 거 아니야? 여기 안 닿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잘못 찍은 거 같은데 너무. 큰일 났는데 이거? 김주철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스카운 약속이티님 물결표 줄겜요. 아이고 주철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지을게 이거. 불안하다잉. 불안하면 그냥 하나 더 지으세요. 불안하니까. 원래 여기다 코어를 치는 게 우선인데 괜히 뚫리면은 게임이 터져버리니까 스카운 깔리면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지우겠네. 본진에 이제 캐논 짓고 가면 되겠죠. 유튜브에 댓글이었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댓글 어떻게 달죠? 부족합니다. 시청자 기준이라는 영상 있더라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댓글이었는데 댓글 어떻게 달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이해하는 게 좀 딸리는 게 좀 있는가 봐요. 무슨 소리지? 아, 이거 느끼졌네. 야, 이거 어디다 지어야 되네, 그러면? 타이트 어디다 지어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다 지어? 아, 이거 캐논 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느끼졌네? 채팅창에다가? 어, 참. 아, 이거 좀 기분 그렇네. 빨리 했는데.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생방에 채팅 참여해야 돼. 애청자인 걸 하시네요. 아, 애청자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동영상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는 거는 애청자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애청자가 아니야. 뭐 나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애청자는 아니지. 근데 생방송을 직접 찾아와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애청자죠. 부럽지? 김주철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열혈 그런 게 없나봐요. 아 네 5,000원 감사합니다. 열혈이요 아프리카처럼 프리프리 아프리카처럼 열혈 그런 건 없어요. 그 정기 후원하는 것처럼 트위치 구독처럼 유튜브도 VIP 이런 건 있거든요. 네. 지금 하신 거는 이제 그냥 후원이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정기 후원에 가입하시면은 VIP라는 걸 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달면은 이제 스커지 이모티콘을 쓸 수가 있어요. 다 고인물이라고요. 내가 고인물 중에 수장이다. 내가 고인물 중에 상고인물이기 때문에 고인물이라고 하셔도 할 만한 것 같아요. 고인물인 거 어떻게? 아니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 유입되지 않는 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초보대전 여는 거지. 사람들이 정기원이요. 아 그 VIP 하신 분들이 아실 텐데 저는 잘 몰라요. 그 유튜브 VIP라고 혹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잘 몰라서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전투 준비 완료. 전 애청자까진 아닌가 본데 이러시네. 애청자시. 아니 근데 사례마 왜 이렇게 과감하게 멀티를 봐버렸잖아. 그리고 전투 준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작년 6월인가부터 안 했어. 준비가 끝났다. 그러니까 동시송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아프리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 화질도 막 되게 구리다고 하고 막 아프리카만 렉 걸린다고 하고 도저히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요즘 앱을 안 하니까 서운하네. 요즘 앱을 안 하는 이유가 좀 되게 다양한데 다양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어서 치킨을 거는 이벤트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핑계로 뭐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드릴 돈은 있죠.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은 못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치킨 이벤트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뭐 라디오를 하게 되면은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간 뭐 그래서 안 하고요. 치킨 이벤트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요즘 앱도 좀 꺼려지더라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치킨 같은 거 안 걸면 요즘 앱 참가를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좀 여유가 있고 그 테스트 끝나면 여유가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이거 너무 느끼 로보틱스를 안 지었네. 나 지금 얘기하다가 아 이번 경기 되게 힘든데요. 이거 지겠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하니. 나 로보틱스도 안 짓고 있었네. 진짜 큰일 났네요. 침착하게 갑시다. 아 라디오 언제 하냐고요? 아직은 좀 제 일단 블리자드 그 끝나면 할게요. 그러면 끝나면 시간을 내서 일단 하스스톤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 혼자 유튜브 관리까지 다 하면서 하스스톤 준비까지 다 하다 보니까 빠듯하네.
김주철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그래도이트님 아침 물결표 지면 슬퍼요. 물결표 우. 최선을 다해볼게. 아, 나 진짜 이거 이번 경기 좀 힘든데, 근데? 차라리 멀티 너무 빨리 가져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 제가 추가될 멀티를 먹는 거에 대한 제어는 사람이 안 들어가나 보네요. 스카우트분도 많이 당황한 모습이에요. 사실 성큰콜론을 좀 지어놨었어. 그래서 이게 뭐 커셔리버구나라는 단정을 좀 지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결과론적으로 커셔리버가 아니었고요. 그죠? 아 죽었다. 아 나 아 좀 살렸어야 되는데 까비. 자, 이렇게 분리할 때는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사리버 드랍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숨겨놓고요. 보인돌 뒤에. 자, 리버를 최대한 빨리 모아서 세네몬과의 싸움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티를 들어가는 게 문제였는데 일단 들어갔고요. 사리버도 멀티 돌리면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진짜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사리버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와, 멀티까지 스카웃에 대한 약점 것들을 좀 파악을 했네요. 그러니까 멀티에 대한 주도권 자체가 본인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좀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고. 제가 이 스커지한테 막혀서 지금 견제를 좀 가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 이걸 제거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골드컨 좋았고요. 빨리 리버를 모아야 돼. 최대한 빨리. 데미지 업이 안 돼도 멀티 쪽으로 들어가서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스파이어 뭐야, 뭐 스파이어? 왜 스파이어? 깰 수 있죠? 여기다 멀티 할 거예요. 이거 맞고요. 자, 추가 멀티 하나 더 말아볼까? 히드라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1-1업? 잘 돼 있네요. 그레이트 파이어 깬 거지. 지금 바로 갈게요. 갈 만한 근거 되죠? 왜? 사내방 지금. 그레이트 스파이어 가면서 비탈리스크 뭐 디바우로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리버로 빨리 깰게요. 디팔러, 아, 그 뭐야, 사례방 그 테크를 저렇게 올렸으면은. 자, 빠른 압박과 빠른 템플러 테크로 상대해주는 게 좀 좋거든요. 여기 왜 못하고 있어? 어디든 못 들어와요? 김주철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바빠서 못 들어와도 이해해주시고 소원인데 이름이라도 기억해주세요. 아, 네, 아, 주철님 감사합니다. 아, 꼭 기억하겠습니다.
방에 오시면 인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프라이 본 일단 본지 드랍 작전 이런 건 아니에요. 정면 쪽을 좀 뚫으면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플레이입니다. 깨면 좋은데 너무 늦어. 깨면은 아 아니네? 디바우로네? 이러면 괜찮아요. 디바우로면 괜찮아. 사레바 디바우로 뽑아. 이거 날아가요? 허허 당황을 했죠 사레바 쪽. 추모를 저도 가져가는 게 문제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레바 멀티를 깬다라는 거거든. 이건 뭐 예상을 했죠.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스카웃이 활동 그 반경이 되게 좁아진 거예요. 한 번에 또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죠 가마! 아 뭐 넌 뭐하니?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뛰어다녀? 우리 집 고양이는 신났어 아주. 맨날 아침마다 저 깨우거든요. 밤에 놀아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놀아달라고 하는 거. 혼자 잘 노네 오늘은. 들어와 기가 막혀. 내 생각은 영역을 기다린다. 확실히 중요한 건 지금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야 돼. 이거 깨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대가 그냥 해처리 하나 날아간 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무언가를 깨는 겁니다. 울트라이즈 뭐야? 그래서 좀 더 해. 나갔다. 상대방이 멀티 깨졌고요. 핵심적인 멀티 깨졌고 디바오로로 상대하겠다는 플레이였는데 디바오로가 끊기면서 플레이가 애매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왔다. 저번 방송 때 저그가 최고라고 했는데 풀토가 최고인가봐요. 아 저그가 최고죠. 저그 하세요. 그래야 내가 스카웃으니. 아이 주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철님 덕분에 예, 감사하네요. 아,